저는 깨물자마자 쓴대요. 쓴맛이 강하면은 뭔가를 쑥 내려주는 효과입니다. 소화 안 될 때마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쑥 내려간대요. 노란색도 효과가 좋구나. 지금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다 익었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약을. 지각 하셨어요? 저도 잘 안 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방금 못 하겠어요. 자, 여름이라서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아이고, 오늘 엄청 덥네. 그러니까 이 여름은 어떻게 날까 싶습니다.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기행, 오늘은 서울대 약초원에서 여러분께 약초를 소개할 텐데요. 오늘 소개할 약초가요,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유, 예, 예. 정약용 선생님이 억울하게 저기 유배를 갔잖아요. 예, 예, 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강진 그쪽. 아, 강진. 예. 예. 근데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를 갔을 때 오늘 소개할 이 약초 나무거든요. 예. 이 나무로 이게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 나오게 하려고. 역시 대단하세요. 그 약초가 어떤 약초인지 알아보러 갈 텐데 힌트는, 예, 강진이라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는 원래 따뜻한 곳에 자생을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예, 가보시죠. 예, 예. 자, 오늘 주인공이 텐자 나무입니다. 텐자 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네, 추억이 많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희 고향이 저 나주 쪽인데요. 오. 거기 배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배나무 과수 가장자리 텐자 하나가 엄청 그 있던 기억이 나요. 왜 심었죠? 예, 네, 그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해서요. 아. 이 텐자 나무 가시가 정말 살벌하잖아요. 네. 이런 목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네, 몽고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강화도에 텐자 나무를 쫙 심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엄청 아프잖아요, 이거. 예. 찔려 보셨죠? 그렇죠. 예. 우리 이거 많이 따먹고 그랬어요. 노랗게 있거든요. 시큼하게. 예. 예. 우리가 탱자나무 열매가 약일까 아닐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제가 미리 질문 드릴게요. 효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목적으로 먹어본 적 없는데 약재가 있을 것 같아요, 약효가. 어떠세요? 예, 조금 전에 그 저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희, 예, 또 이제 가수원이 그쪽에 있어요. 저희 고향 가수원이 있는데 가수원 둘레에, 예, 이거를 다 심어놨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은 헨스로 바꿨지만은. 잠깐만요. 고향이 어디시죠? 그 경북 의성 쪽입니다. 의성이면 좀 추운 곳 아니에요? 예, 추운 지방입니다. 추운 곳에 이게 잘 안 자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저 가수원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이는 있지 않은데 가수원 주변에 조금 있어요. 탱자 나무는요, 좀 따뜻한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 많고요. 강화도도 조금 해안가라서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좀 있고, 네, 그러거든요. 의성에 있다는 거는 좀 제가 좀 의외입니다. 일부러 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탱자나무 어느 부위가 약일까, 이거 알아보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탱자나무 열매 달렸잖아요. 자, 하나 따볼게요. 어휴, 가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열매 일대 약으로 사용합니다. 일단 약으로 사용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열매일 때 따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이 약 이름을 지실이라고 하죠. 지실. 자, 이 지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거 쪼개보고 싶은데 칼이 없죠?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 입으로 뺐습니다. 이게 이 천연 저 칼로 이렇게 쪼개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씨앗이 다 맺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맺어가고 있어요. 씨앗이 좀 생겼네요. 네, 맺어가고 있어요. 예. 자, 이 지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변비를 치료해줘요. 쑥 내려가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변비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초 중에서 변통을 시킬 수 있는 약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나 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변비 치료제로 탑3에 속하는 게 이 탱자나무, 다 익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았을 때. 여러분, 지금이 딱 적기네요. 자, 이거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드셔보세요. 무슨 맛입니까? 처음에는 달면서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씁쓸해지는데. 아, 이게 저는 깨물자마자 쓴대요. 약간 써요. 정말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써요. 쓰죠? 예, 엄청 씁니다. 예,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솔직했나? 그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쓴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배울 때요, 쓴맛이 강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염증 치료하는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세 번째 효과가 뭔가를 쑥 내려주는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죠. 굉장히 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익었을 때는 무슨 맛이죠? 쉬어요, 엄청 쉬어요. 신맛이죠. 신맛이죠. 드셔보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약으로 쓰는 부위가 제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작았을 때, 이 이름을 지실. 그리고 다 컸을 때 그 사이즈 기억하시죠? 네. 예. 다 컸을 때 이거 한 두 배, 세 배 할까요? 그렇죠. 예. 예. 두 배, 세 배 정도 컸을 때, 컸는데 노랗게 익기 전에. 익기 전에. 익기 전에 따가지고 약으로 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하셨죠? 조금 했습니다. 솔직하지가 않으셔요. 지각하셨어요? 저도 잘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저 솔직히. 오늘 방금 못 하겠어요.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각했다고 하셔야지. 아, 그래야 이 얘기가 아, 되는데. 그게, 아, 그렇지. 예, 지각하셨죠? 예,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그 지각. 이름이 똑같아요. 이 지각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것도 소화제로 쓰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잘 안 익은 거, 작은 것은 변비 치료제고요. 다 컸지만 익지 않은, 노랗게 익지 않은 것은 지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화제입니다. 소화제인데 특히 어느 쪽의 증상을 치료하느냐,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이제 아랫배가 아니고 이제 윗부분이 답답할 때, 뭐 때문에 답답할까요? 병명으로 친다면. 전 체험은 체할 때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병명으로 친다면, 몸에 화가 많이 났을 때. 몸에 화가 났을 때. 열이 예. 많을 때. 네. 예. 뭐 사모님이 잘 안 해주시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 어떤 질환이 생긴 거예요. 뭐 염증성 질환, 뭐 위염이 됐던, 아니면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답답해요. 잘 안 움직이니까. 이럴 때 이 지각을 다려서 복용하면 쑥 내려갑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익은 거, 노란 거 우리 보통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효과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의사들은 약으로 안 쓰거든요. 노란색을 약을 안 써요. 근데 저희 직원이요, 어느 날 와가지고 노란색 그 탱자를 효소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효소를 닮아가지고 그럼 어디에 쓰게요? 그랬더니 소화 안 될 때마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쑥 내려간대요. 쑥.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전문가들은 절대 약으로 안 쓰는데, 노란색을. 근데 이 노란색도 효과가 좋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탱자라는 것 자체가 이 몸에 있는 그 장에 운동을 잘 시킵니다. 근데 가장 강한 것은 이거, 지실. 지실. 이보다 좀 약하지만 장의 운동을, 위장의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지각. 이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노란색 열매. 네, 노란색 익은 탱자. 아셨죠? 네네. 그러니까 탱자는요, 지금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다 익었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약을. 혹시 그 교수님 네. 인터넷에 보니까 이 탱자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그 그러니까 좀 있어서. 뭐 때문에 비누를 많이 사용할까요, 그거를? 그거를 아토피에 가까운 쪽으로요. 아, 관련이 있습니다. 아, 탱자가 네. 예전에 전해 내려온 게 이럴 때 사용했었어요.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아, 예, 예.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탱자를 따가지고 막 갈아요. 간 다음에 복용해도 되고, 예, 예. 여기다 발라도 돼요.
그럼 두드러기가 싹 가십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피부에 바른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 아토피의 고통을 없애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탱자가 장의 운동을 잘 시킨다고 그랬죠. 예, 예. 근데 이 탱자가 들어간 처방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얘기한 피부질환을 예.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처방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잖아.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장이 안 좋거든요. 예, 예.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장에서 우리가 이 흡수되지 않아야 될 어떤 물질들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예. 아. 근데 이 경우에 예. 이 탱자가 장에 있는 염증도 없애줄 뿐 아니라 변 소통을 잘 시켜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러면 흡수가 잘 안 일어나니까 예, 예. 그 자체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어쨌든 아. 이 탱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부 쪽으로 가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익을 때쯤 여러분들은 익을 때쯤 따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아까 먹어보셨지만 지금 쓴맛이 지금도 예. 남아있어요. 지금 예, 예, 예. 작은 건 신맛이 남아있고 큰 것도 좀 쓰기는 씁니다. 근데 다 익은 것은 새콤하잖아요. 엄청 시죠. 예. 예. 그래서 먹을만 하니까 그때 따가지고 약으로 쓰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서울대약초원에서 약초 많이 봤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탱자 소개해드렸는데 위장 안 좋으신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피부 안 좋으신 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약초 기행은 수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수요일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탱자에 대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예. 탱자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